사람은 모유를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건강하지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선생님, 네. 비아카 씨가 그 얘기하니까 걱정됐어. 안 나 죽을 거니까. 아, 비아카 씨는 그 은행을 찾을 거예요. 모유 수유 못지않게 한국 엄마들 또 놀라운 두 얼굴? 예, 제가 진짜 놀랬던 거는 한국 엄마들 자주 자연품만 좋다고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왕절개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이 놀랐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김청민 씨 네? 거기 자연품만 하셨는지 아니면 제왕절개 하셨는지? 저는 제왕절개도 한 적 없고 자연품만도 한 적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내 그 진통을 29시간을 옆에서 첫째 아이를 지켜봤어요. 29시간? 그 힘든 시간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내가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은 적은 있는데 저희는 29시간 만에 그 자연분만으로 낳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은 정말 아이 아내들한테 정말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에미 씨. 네. 왜 이렇게 제왕절개가 많을까요? 제가 아는 언니가 지금 임신 8개월째인데 그 제왕절개를 하면은 그 되게 아프잖아. 덜 아프고 그 애를 편하게 낳을 수가 있는데 네. 왜 일부러 자연분만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미니크 씨, 캐나다에서는 뭐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는 원래 자연분 제일 좋아요. 왜냐면 흉터가 되게 심하잖아요. 나중에는 엄마가 다시 좋은 몸매로 돌아가면 여름에 비키니 입잖아요. 별로 못생기잖아요. 케냐에서 제왕절개 너무 비싸요. 또 아기가 3명, 4명 낳고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외국 여자들이 골반 좀 넓고 엉덩이 크고 애들 되게 안전하게 넓은데 근데 한국 여자들이 억수로 말라서 뭐 어떻게 애기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당연하지 수수에 조금 말라서 하지만 막 그런 경우 허리 부르지는 거 아이가 진짜 또 티민난 게는 그 지금 원래 서양 여자들은 골반이 더 크니까 애기 못 잘 나는 것도 많이 들었지만 하지만 오히려 동양 여자들 애기도 많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중국 보세요. 그 인구가 골반이 넓으니까 애기도 잘 나잖아요. 서양 사람들보다 옛날에 왜 어르신들이 아유 저건 엉덩이가 펑퍼짐한 게 애는 쑥쑥 잘 낳겠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캐서린 씨는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나보다 골반이 더 넓은데 진짜 고생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가 너무 커서 그래. 캐서린 씨가 저렇게 제일 앞자리에 나와 있는 게 오늘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중심을 딱 잡으니까 미녀 군단을 끌고 온 대장 같아요. 대장이 볼 때 오늘 데리고 온 미녀들 중에서 아마 출산을 하면 제일 걱정되는 미녀가 누구예요? 아, 그냥 TV 잘 보면 우리 브로닌 씨 걱정되죠. 아, 브로닌? 예. 조금, 엉덩이 조금만이라서 애기 놓으면 좀 힘들지. 많이 먹으라이. 그래서 나는 배 아마 컷 하겠습니다. 컷. 나도 생각 내추럴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 가겠으면 아마 너무 아픕니다. 배 컷. 왜냐하면 제왕절개라면 굉장히 무슨 뭐 있어 보이는 무슨 나라 같은데 커트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왠지. 예. 자, 어쨌든 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또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을 비싸다고 하면서 자기 집값을 오른 것 말할 때. 아, 집값 비싸다고. 은동정 씨. 스튜어디스 그 서비스 할 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안 할 때. 진짜요? 남유석 씨 잘하는 거네. 승무원이 서비스 할 때와 안 할 때? 차롱나 씨. 한국 볼 때 많다고 하면서 해외여행 갔다. 비아가 씨. 내 여자는 술 못 먹이고 남의 여자는 술 마시는 거. 그게 자기 여자친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네. 예, 그러고 싶은 거고. 그럼 남의 여자는? 네? 남의 여자는?
그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술 못 먹는 분 있으면 다들 노력하잖아요. 아, 이 여자한테 어떤 술이 입에 맞을까? 막걸리 시켜도 보고 약한 청주 정도 시켜도 보고 뭐 위스키를 콜라 섞어서 시켜도 왜 지 여자는 못 마시는데? 지는 처음 마시면서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 똑같이 봐야 되는데 지는 마음대로 막 퍼먹고 여자는 뭐 여자라고 못 마시고 그런 건 어디 있는데 보통은 남자들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 술자리에 없을 때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술 많이 먹인 다음에 부비부비를 원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거 만약에 여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그냥 이 여자랑 아직 친하지 않으니까 내 여자친구 봐요. 왜 친해야 되는데 남의 여자랑? 근데 사람 관계. 여자친구 있는데 그거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 그냥 친구인데? 헐. 이런 게 뭔지라니까. 이런 건 남자. 아 그러니까 이건 내 여자는 안 되고 남의 여자는 된다.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술 따라주면 괜찮은데 다른 남자한테 따라주면 안 돼요. 아~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다른 여자 따라주라고 시키잖아요. 여행도 그렇지 않나요? 여행 왜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끼리 여행 간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아, 아 그렇죠. 나는 남자친구들이랑 맨날 여행 놀러 다니고. 아마 멋있는 남자 보면 이 남자 담배 피웁니다. 네. 너무 섹시입니다. 하지만 나는 남자친구 있으면 담배 못 피웁니다. 아, 맞아. 그런 그래서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맞아, 그런 거 있어. 담배 피우면 좀 섹시하지만, 맞아요. 근데 자기 남자 피우면 안 돼요. 이 남자 친구도요, 미니 스커트 입고 나오잖아요. 아, 이거 뭐야? 다 보이잖아요. 빨리빨리 집에 가서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길거리에서 여자 미니 스커트 입잖아요. 와, 완전. 환장해요, 이제 눈 빨리 좀 이렇게 쳐다봐요. 어떡해. 네. 네. 근데 그렇죠. 네. 한국 남자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 야하지 않은 옷을 입으면서 아내는 속옷이 야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여자친구. 누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아요. 아니, 자기 여자친구는 밖에서 볼 때 야하지 않은데 안에 속옷이 조금 야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글쎄요. 뭐가 경험 아닌가요? 아니요, 제 생각으로는. 내 여자친구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 보고 싶은데 내 여자친구 다리를 왜 다른 놈들이 봐야 되냐. 그렇지.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내 여자친구의 다리는 1촌 9개나 하겠다. 그렇죠. 나만 보여야 돼. 목에서 5cm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옆에서 어떤 여자가 가슴 파인 옷이 이렇게 입었어요. 그 속옷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 모르게 눈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런 거 있어요. 여자친구 이렇게 뭐 짧은 여자 입지 말라고 하면서 짧은 여자 입는 여자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아까 아비가일 저 머리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게 너무 이게 무슨 경마장 말이야 이러고 다니는데?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경마장 말이야? 운전할 때도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옆에서 세이프 아, 그러면서 옆에서 뭐 보고 있어? 그러면 아니 그냥 이상하게 생겨갖고 아 근데 한번 생각해 이상해. 자랑스러워하는 남자도 있어요. 일부러 더 내 여자친구가 예쁠 때 데리고 나가 저는 그래요.